걸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작은 떡밥을 꼬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자원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한기홍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어서 복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우리 아멘으로 하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영진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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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날 주의 날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치유되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시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한기용단님 목사님 하나님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에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진 사모님 건강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주의 영광을 이기 있음 받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선교지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선교지에 놀라운 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보호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다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면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주시고 패역한 시대에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오직 예수님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GTD 199기를 통하여 74명의 뉴 베스카도레스를 배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과 첫사랑을 회복하심과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주의 손을 놓지 않고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속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애쓰시는 59개국의 327명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막을 쳐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며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목회사역에 전심으로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한경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영감 영역이 흐려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바이블 타임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악세사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12월이면 주님 오심 날을 기뻐하며 온 교회에 울려 퍼지던 찬양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음식을 나누며 성가지를 준비하던 시간들이 그립지만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땅의 수고를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자녀들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셔서 신앙적인 혼란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몸과 마음을 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말세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단위에 세우신 우리 한교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찬양팀을 축복하시며 미디어국과 모든 예배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함.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 GTD 199기 큰 은혜 가운데 예, 잘 마쳤습니다. 74명의 뉴 베스카도로가 탄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같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스케줄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특별히 환난을 당하고 정말 힘든 그런 성도들일수록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힘과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어떤 책이든지 항상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그 작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항상 결론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결론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특별히 열 가지 결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로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진실하고 참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고 이 계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신적 권위를 확실히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는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1.1획도 변함이 없,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22장 6절에 보면 속히 될 일이다 그랬습니다. 뭐가 속히 될 일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마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적행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무적행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7년 대환난을 통해서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재앙을 통해서 무섭게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미혹시키고 죄짓게 하고 그렇게 역사된 이 마귀는 이제 결국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멸하게 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신,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스케줄대로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된 일들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이요, 나의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 주신 말씀은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생활하지 마라. 하나님과 관계를 빼버린 신앙에서 늘 돌이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랑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서머나교회에 주신 말씀, 가진 핍박으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세 번째는 버가모교회에 주신 교훈입니다. 이단 교훈을 받아 타락한 성도와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거짓 교훈으로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교회도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은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한 성도와 교회는
끝까지 잘해서 온전한 상급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오디가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물질 부유한 것으로 복받은 줄로 착각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성도와 교회는 회개하고 영적인 부유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교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서문학교회처럼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별해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어졌을 때 복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무슨 뜻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개시키라는 거예요. 봉하지 말고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도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계시를 받은 다니엘에게는 봉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봉함하지 말고 인봉하지 말고 오픈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때가 가까우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말세에 일어날 이 극심한 이 시험과 환난에 대한 것들이 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준비해야 되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성도들이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오픈해서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준비된 성도는 어떻겠어요? 준비된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할렐루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준비된 성도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알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고 준비가 되어지니까 성도의 그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준비된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성도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니 그 사람은 바로 복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힘들다. 또 현대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물론 상징적인 것들이 많고 또 내세의 문제들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강해야 될까 할 때 신학적으로 다른 견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을 잘못 전하면 참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스킵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이단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다뤄서 상당한 미혹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이단들이 주로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 14만 4천의 수입니다. 이 14만 4천의 교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이 구원받은 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이 숫자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두려움이나 내지는 이 교리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 수법 중에 한 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 같이 만들어 가기 시작한 그게 신천지. 그래서 이 이만희, 교주인 이 이만희가 자기가 가르치는 이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자신 있게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신천지에서도 이 14만 4천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말을 바꿔서 이 숫자는 제사장이라는 특별 이 부류의 사람들의 수다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정말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8천만에서 1억 명 정도로 추산되어지는데 이 숫자가 14만 4천이 맞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이런 문자적인 잘못된 이런 교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이단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또 사사로이 푸는 그런 일에 걸려들면 반드시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단은
결국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끝이 항상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주 이만희도 결국은 끝이 달라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통과 교리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성경에도 없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존경받을 대상이죠. 그러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죄가 없고 승천했다. 그리고 마리아 앞에서 기도를 하는, 그리고 십계명을 바로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2계명이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 형상을, 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됐는데 이 부분이 빠지고 탐하지 말라를, 아내를 탐하지 말라, 재산을 탐하지 말라 둘을 만들어서 십계명을 만들고 있으니까 참 말씀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나니까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비슷하다가 나중엔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생겨지는 거예요. 그 연옥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고 불신자는 죽으면 지옥이지, 무슨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하면 혹시라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짜를 자꾸 예수님 오실 날짜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듯한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도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아, 이 주님이 오실 날짜가 이때쯤 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본인은 아주 확신을 가졌던 건, 그래서 1843년 3월 21일 날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 그러니까 1844년 4월 18일 날로 연기됐다. 그래서 그때 또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역시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런데 안 오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잘못됐으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마야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교단이 만들어진 것이 안식일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겨지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거나 이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말씀을 오픈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건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GTD
199개 다녀온 자매님들이 이번에 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달라진 게 뭐냐면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영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예? 또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가장 저에게 큰 축복이 뭐였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저에게 참 큰 은혜가 물론 신학교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지만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요. 다섯 번째는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경고의 메시지죠.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어도 불의한 자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니까 계속 타락하고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들려온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내어 버려두사, 이거 무서운 심판입니다. 야, 그냥 내버려 둬. 그거는요, 엄청난 심판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뭐 이렇게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냥 뭐 난 괜찮는데 나 잘 살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 이거 뭐 진짜 엉망으로 막 죄 짓고 사는데도 난 그냥 괜찮는데 나 아무렇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잘못 살고 있는데 괜찮은 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내 자녀가 잘못하고 있을 때 따끔하게 충고 그리고 따끔하게 교훈을 주면서 분명하게 책망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책망하는 그 부모의 말을 제대로
듣고 돌이키는 자식은 복된 자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이제 잘못된 습관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데, 야 이제 너 돌아와야지.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제 돌아와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주님은 이제 그대로 방치한, 그대로 그냥 두란, 결국 뭐예요?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예수님 오시기 정말 가까워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냐면 점점 어둡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악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그러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가 어느 때예요? 유황불로 소돔 성을,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랬어요? 이 롯의 가정에 천사들 하나님의 사신을 보냈습니다. 야, 빨리 이 성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집에 갔는데 그 남자로 보여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롯의 그 마을, 롯이 살던 그 마을에 이 남자들이 젊은 사람 의사할 것 없이 그 집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자, 그러면서 난리를 치니까 롯이, 아 여보시오, 당신들 이러면 안 돼. 그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돼. 나에게 딸이 있는데 내 딸과 상관하시오.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오죽했으면은 세상이 그렇게 더러워진 세상이 됐을까?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동성애. 예? 그러니까 막 눈이 뒤집어져서 그 집문을 부수고 난리를 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현장, 그 모습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변해가고 있어요. 노아 홍수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홍수로 싹 쓸어버리겠다, 그럴 만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냐? 노아 홍수 전과 같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85년 초에 미국에 왔는데요, 그때 우리 아파트의 매니저가 동성애자였는데 그것도 어렵게 알게 됐습니다. 예. 그때 당시만 해도 동성애자 그러면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드러내지를 못하는, 오랜 사귐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동성애자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괜찮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동성, 아예 결혼은, 결혼이 합법화가 됐지 않습니까? 결혼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 평등법이 이 상원에서 이 동성 결혼 권리를
이런 합법화해주는 이 결혼 존중 법안이라 해서 이것이 통과됐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냥 영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냥 무섭게 이렇게 타락해져가는 악법을 그냥 만들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떠냐 말이에요. 교회가 예? 교단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져가지고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목사가 예?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둘로 나눠지는 이런 완전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더 급속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니까요. 성결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더럽게 살든지 아니면은 정말 의로워지려고 성결해지려고 애를 쓰면서 살든지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예?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그냥 두라. 하나님이 그냥 두라 그러면요 이제 끝장난 때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된 줄 알아야 회개도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이 잘못된 이 습관을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행여라도 내가 잘못된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회개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회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죄를 짓고 더 악한 길로 가면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의 날이 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상급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반드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13절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다중이라 예? 시작과 끝이다.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끝내실 분도 주님이시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은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떠나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한 일들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이 상급의 잣대는 바로 주를 위해서 한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 모든 일, 행한 대로, 살아간 대로, 일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주고 나중에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달란트를 다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이제 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한 것은 상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정말 재능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세요.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가졌는데 왜 나는 두 달란트밖에 없습니까? 다섯 달란트를 주시옵소서. 그래, 다섯 달란트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섯 달란트를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왜 일곱 달란트인데 나는 또 여섯 달란트만 줍니다. 하나님이 또 그래 일곱 달란트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열 달란트를 주시옵소서.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20 달란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계속 때를 쓰면서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달란트만 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꽥 죽었어. 그 결국은 그 달란트 뭐예요? 그 많은 거 가지고 뭐 하냐고. 아무것도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진짜 다 이 보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다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니까. 재능 안 받은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저는 재능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받았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능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재능을 사용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재능을 사용하고 있나, 그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가 꼭 온다니까요. 계산할 때가 온다니까. 바로 주님 오시면 나는 반드시 내가 한 일이 다 드러나게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부지런히 상급 쌓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 쌓는 삶이 되어졌을 때 상급을 바라봐야 바로 이 땅에서의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험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표대가 있어야 되는 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표대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상급.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도 그가 참 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참 얼마든지 바로의 왕국에서 잘 살 수 있었지만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예? 육신적으로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게 그냥 사는데 아무런 상 받을 일도 안 하고 산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급이 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예? 바울도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는 바로 상급 때문에 그는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당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렇게 큰 교회 당회장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그가 매를 40에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씩이나 맞고 배가 파손되고 그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계 선교를 한 게 막 굉장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느냐? 그때 당시로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맨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신앙 주의를 할 수 있었니?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그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드렸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망한 사람이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석학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인생은 참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이 안 알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상급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 상급이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예수 믿고 참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시민권을 받게 됐을 때 아 이름을 영어 이름을 줘야 되겠는데 무슨 이름으로 질까 그러다가 폴이다 폴 바울 예? 괜히 그 이름을 줬나? 고난이 너무 심하다. 그런데 제가 왜 폴이라고 줬겠냐고요. 하, 사도 바울이 너무 위대한, 너무 귀한. 근데 그때 당시로 보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 보면 바울을 알아줄 수가 없다니까요. 예.
무명이에요, 무명. 나사렛 이단의 괴수고 연병을 가진 자라나 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소욕해 하는 자고 그렇게 그냥 가진 비난과 비방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후대에는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추앙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리고 우리도 이분처럼 살고 싶어지는 이런 롤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상급신앙을 가진 바울, 그는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지금까지 교회가요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전 세계 방방곡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기까지 우리 은혜교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참 헌신하여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참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죠.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려도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성도가 정말 그렇게 귀하게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 이야 참으로 놀랍다.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무명의 성도들 금식을 하며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요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져 오기까지요 모든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보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상급받을 일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야 너는 오른편에 서라 너는 왼편에 서라 너는 양의 편에 서라 너는 염소 편에 서라 양편에 오른편은 좋은 일한 사람들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상급받는 사람입니다. 아 제가 어떻게 양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야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봤고 아니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우리 선교지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런 모든 일들은 참으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에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상 받을 일도 없고 주님께 드릴 영광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귀한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쌓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불편한 일이 생겨질 수 있어요.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고 엄청난 시험을 당하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한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대로 앞으로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스케줄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상급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유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못쓸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한번 눈을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오신다면 분명히 들림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급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리에 있는지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들림 받고 싶습니다. 상급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룩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른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네, 번쩍 드세요. 하나님 앞에 이 몸을 온전히 드리길 원하면 두 손을 드세요. 한번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성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상급 쌓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급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운 때에 이 세상은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자신을 정결케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늘 거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만족하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궁핍하고 핍절해서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후히 베풀고 나누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전도 종족제 7000개 센터 교회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GTD 199기에 참여해서 큰 은혜 받고 내려온 74명의 뉴페스카도르들 귀한 자매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이 폴스데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우리 박계수 집사님과 팀멤버로 섬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 심령 속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GMI 전 세계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쓰기를 다짐하며 드려지길 원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